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곰브레인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예, 오늘은 재미있는 소식을 가져왔는데요.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 1500년 전에 신라시대 때부터 줄임말이 있었다라는 그런 소식인데요. 예, 사실 제가 국어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한국어학이죠. 예, 그래서 이 분야에서는 그래도 나름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나? 예, 제가 박사까지 받았으니까, 예,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어쨌든, 1500년 전에 신라인의 인터넷 줄임말 하면서 뭐 수전 대신 답자를 쓴 이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전이면은, 그러니까 물이 있는 밭이라서 논이라는 뜻이잖아요, 논. 그쵸? 그런데 그거를 줄여서, 그 옛날에는 가로쓰기 아니라 세로쓰기였으니까, 이렇게 답자가 이렇게 딱, 이렇게 수전, 이렇게 한꺼번에 딱 써서 답자를 썼다. 이런 줄임말이 있었다라는 건데, 여러분,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여러분, 이게, 그, 용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러니까 한국에서만 쓰는 한자어거든요, 이게. 이 한국에서만 쓰는 한자입니다. 이러한 한자를 고유 한자라고 해요. 고유 한자. 한국에서만 쓴다. 한국에서 만들어 쓴 글자예요. 그러니까 중국에는 없어요, 이런 글자가. 예. 그래서 보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저번에 제가 한번 다룬 적이 있었어요. 비화가야 그 무덤에서 뭐가 발견됐다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 목관이 있는데 거기에 이 수전 답자가 발견됐다라는 건데 깜짝 놀랄 소식이었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거 답자네 라고 하면서 경북 경산 소월리에서 사람 얼굴 모양 토끼와 함께 출토된 목관을 판독하던 전문가들의 눈이 빛났다. 여러분 제가 사람 얼굴 모양 토끼 나온 거 지난번에 다뤘었거든요. 예, 이거 제가 참고로 올려놓겠습니다. 이 목관은 마을에 쌓은 제방 덕분에 혜택을 본 주민들에게 이른바 이 분담금을 할당하면서 토지 단위인 결과 부를 기준으로 삼은 내용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 중에서 이 글자 중에서 이 답이라는 글자가 눈에 띄었다는 거죠. 예. 논을 뜻하는 답자였는데 이 답에는 중국에도 없고 인근 백제에서 쓰이지 않던 신라 고유의 글자래요. 여러분 신기하죠. 그러니까 줄임말입니다. 줄임말. 신라인들이 거의 신라인들한테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답자가 경남 창녕의 진흥황 척경비에서 처음 보인 글자래요. 그러니까 신라에서 발원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거 백제 같은 데에서는 이런 게 보이지 않아요. 백제에서는 수전이라고 그냥 이렇게 탁탁 이렇게 수전 이렇게 쓰는데 이것이 합쳐져서 답자로 쓴다는 건데 여러분 이런 글자 말고도 뭐 상대 등이라고 하는 그런 관직명을 줄여서 쓴 글자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요. 그렇죠? 상대 등을 줄여서 상자는 이렇게 쓰고 대에다가 등자를 이렇게 합쳐서 쓴 이런 글자도 나타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지금 그리고 이런 줄임물자가 발견됐는데 신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보시면 수전이라고 하는 글자는 어떻게 탄생했냐. 이 김재원 교수라는 분은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성질 급한 어떤 사람이 먼저 쓴 것을 다른 이들도 따라하다 보니까 정식 글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성급한 어떤 성질이 급한 사람이 수전을 빨리 쓰기 위해서 수전하다 그냥 한 글자로 답이라고 줄였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썼을 것이다 라고 이분은 해석하시는 건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이거 그렇죠. 네,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좋다. 그래 수전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다고 해보세요. 이렇게 수 여러분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삐쳐야 돼요. 이렇게 네, 여러분 항상 한자는 정확하게 써야 됩니다. 수자는 삐쳐서 써야 되죠. 이렇게 수 다음에 전, 아 죄송합니다. 마우스가 제가 트랙볼 마우스라서 잘 안 써져요. 수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럼 수전 빨리 읽게 된다고 하면 해도 수전 수하고 전하고 그러면 이걸 지금 답이라고 읽는다고 그러는데 답 수하고 전하고 답이라는 글자가 음이 전혀 다르잖아요. 여기서 어디에서 지금 답이라고 읽을 그 건덕지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재미있는 게 사실은 이것과 비슷한 글자 중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답이라는 겹칠 답이라는 기존의 한자가 있어요. 겹칠 답자.
여러분이 겹칠 답자인데, 재미있는 게 요게 날일, 날일이죠. 그쵸? 네. 전자가 아니라 다자죠. 하지만 어때요? 모양이 어때요? 비슷하죠? 그래서, 아, 이거 뭐야. 수전, 수전 이렇게 했다가, 아, 이거 그냥 답이라고 읽지 않았어. 이걸 참고로 해가지고 그렇게 읽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답을 그렇게 아마 읽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쵸? 재밌죠? 네, 제가 더 재밌는 걸 가르쳐 드릴까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논 답자예요. 지금 그 한국에서는 그쵸? 네. 한국에서만 쓰이는 논 답자인데 재미있는 게 일본에서는 그러면 이런 글자가 있냐 하면 이거 없어요. 근데 재미있는 게 일본에서는 반 이상한 양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전자 있잖아요. 우리가 이거 밭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일본에서는 이게 논전자예요. 논전. 물이 이렇게 들어있는 이거를 논이라고 해요. 그러면 밭은 어떻게 쓸까요? 밭은. 일본이 이렇게 씁니다. 밭을. 되게 재밌어요. 보세요. 이렇게 써요. 밭. 밭. 그 우리나라에는 이게 그냥 밭전자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보세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이게 밭전자잖아요. 이게 밭전이에요. 우리가 그냥 무슨 뭐 마늘이나 양파 심는 그런 물이 없는 그런 걸 밭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이게 논이에요. 그러니까 밭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우리는 불화를 넣는 거예요. 이렇게 불화를.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화전할 때, 그죠? 화전. 이렇게 불로 이렇게 건조시켰다. 이런 뜻이겠죠? 그죠? 이거는 일본에만 있는 한자입니다. 일본에만 있는 한자예요. 재밌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은 양파나 뭐 이런 거 심는 건조한 밭이고, 그쵸? 논은 여기다 이걸 해서 답이라고 하죠. 그쵸? 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근데 일본은 그렇지 않다. 일본은 반대다. 일본은 반대가 아니라 일본은 역발상이죠. 그쵸? 그래서 이걸 지우고, 그쵸? 이게 없고, 여기다가 일본은 이렇게 이거를 써서 오히려 밭을 나타낸다 이렇게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재밌죠?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 우리나라에 그럼 고유 한자가 어떤 게 있나 또 소개를 해드릴 텐데 여러분 사람 이름을 쓸 때 예를 들어서 노비 이름이 뭐 돌쇠다 막돌이다 이러한 경우에 돌을 써야 되는데 돌. 이 돌을 한자로 쓰려고 하니까 어떻게 쓰냐. 이렇게 하면은, 이게 돌이란 이름인데, 돌쇠 할 때, 돌 하면은, 이거는 석이잖아요, 석.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을자를 붙여요. 그래서 이거는 석으로 읽지 말고, 돌로 읽어라, 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한국의 이것도 고유 한자인데요. 보시면, 이거 보시면, 이런 글자가,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만 쓰이는 글자예요. 새 을자를 넣어서 이거는 석, 그러니까 훈을 읽어라라는 거죠. 훈, 이 석이라는 것이 이 음은 석이지만 훈, 그러니까 뜻은 돌이잖아요. 돌, 그러니까 이걸 돌로 읽어라라고 한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한국에만 있습니다. 이름, 그래서 보시면 이름에 많이 쓰는 겁니다. 인명용이라고 돼 있죠, 이름에,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또 쇠. 얘는 금자는 금자가 이거 쇠 금자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칼, 독을 넣어서 금으로 읽지 말고 쇠로 읽어라. 돌쇠, 막쇠 뭐 이런 거 할 때 사람 그 무슨 노비 이름이나 이런 거 할 때 이런 걸 썼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인명용으로 돼 있죠. 쇠, 그래서 쇠란고 읽어라 이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옛날 신라시대의 어떤 그런 줄임말과 더불어서 한국의 고유 한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재미있죠, 그쵸? 예, 여기까지. 오늘의 어떤 재미있는 그런 지식을 하나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에 또 더 재미있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가산이었습니다.